건강한 노인에게는 친구가 많은데요. 네.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건강하죠. 네. 그런데 친구가 많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? 친구가 많다는 건 마음이 따뜻한 사람, 넉넉한 사람, 남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. 그죠? 네.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죠. 네. 그런 조사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오래 사는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네. 할 수 있죠. 제가 복지관에서 하루에 1,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는데요. 그 어르신들 중에 닮고 싶은 어르신들이 반드시 계십니다. 그렇겠죠. 네. 근데 그분들의 얼굴들은 항상 환한 빛으로 있습니다. 피부빛이 정말 밝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직원들을 볼 때요. 항상 고맙다, 감사하다.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. 네. 그런데 한쪽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기 힘들어하시고 네. 가만히 앉아계시고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십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.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 남한테 나를 내어놓을 수도 없고 남이랑 같이 어울릴 수 없으니까 거꾸로 내가 너무 외로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마음 갖기라는 것을 네.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서 다시 회복을 꿈꾼다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.